안녕하세요. 김성식입니다. 자, 이번에는 애드모브 인테그레이션의 마지막인 안드로이드 부분인 파트 3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페이지 보고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전 준비로 안드로이드 SDK 매니저에서 여러 가지 안드로이드 SDK 버전별로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7, API 7, 8, 10, 17, 19, 그 다음에 구글 플레이 서비스를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안드로이드 SDK 매니저는 여러 가지 실행시킬 수 있거든요. 이클립스에서 실행시켜도 되고, 제가 설치한 SDK에 안드로이드 SDK 툴스에 가보면은 안드로이드라고 되어 있는 실행 화면이 있습니다. 이 녀석을 실행시켜서 또 SDK 매니저가 뜹니다. 여기서 다 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용량이 많으시면 다 받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필요 없는 건안 받았는데, 여기서 필요한 걸 인스톨해서 예,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필요한 게그 7, 8, 10, 17, 19 구글 플레이 서비스. 구글 플레이 서비스는 요쪽 엑스트라 다음에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놔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도 한참 고생했는데 이클립스가 흰 메모리가 부족해 가지고 계속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클립스의 힙을 메모리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데브툴에 저는 이클립스에서 실행 화면에서 오른쪽 단추 누르시면 패키지 내용 보기라고 있고요. 얘를 누르면 이 폴더가 열립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맥 OS 밑에 eclipse.ini 화면이 있고, 얘를 이제 한번 텍스트 데이터 아무거나 여시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중에서도 XMS 이 부분은 이게 원래 숫자가 다르게 돼 있었거든요. 작게 돼 있었는데 이두 개를 다1024 정도로 이렇게 늘려주시면은 무리 없이 잘 작동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클립스의 흰 메모리를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러그인 X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를 빌드 하겠습니다. 터미널에서 실행하면 됩니다. 터미널을 띄우고 파인더를 띄운 다음에 코코스 프로젝트에 마이 게임에 코코스 2D에 그다음에 플러그인에 툴스에 가 보시면은 두 가지 실행할 텐데 퍼블리시 그다음에 게임 데브 가이드 두 가지를 할 겁니다. 우선은 퍼블리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폴더 이동해서 CD 한 다음에 자, 요 툴스 폴더를 끌어다가 터미널에 넣으시고 엔터. 그 다음에 퍼블리시 실행하기 위해서는 점 슬래시 누르고 PU 누른 다음에 탭을 누르면 자동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엔터 하면은 이쪽이 처음 원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세 개를 넣으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처음에 NDK, 두 번째 SDK, 그 다음에 엔트 빈 패스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 패스는 입력할 필요 없이 끌어다 넣으면 됩니다. 자, 데브툴에 자, NDK 폴더를 끌어다가 터미널에 넣고 엔터 치시면 안 치고 이게 끌어다 넣으면 뒤에 스페이스가 하나 꼭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엔터 치지 마시고 백스페이스 눌러서 지우고 엔터. 자, SDK 폴더를 넣고 백스페이스 누르고 엔터. 자, 엔트는 주의하실게 엔트 폴더를 넣으면 안 되고 엔트 안에 있는 빈을 넣어야 됩니다. 바이너리 폴더를 넣고 백스페이스 누른 다음에 엔터. 자, 그러면은 플러그인 라이브러리 빌드합니다. 첫 번째 프로토콜을 먼저 빌드를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여러 가지 플러그인들, 애드모브, 뭐 이렇게 플러리, 페이스북 여러 가지 플러그인들을 갖다가 빌드를 하게 됩니다. 자, 요거를 하는 동안 또 확인해야 될게 뭐냐면, 자, 처음에 이게 터미널이다 보니까 빌드가 잘 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되지? 봤더니, 여기에 좀 복잡하게 선언해 놓은, 설명드린 이 API들이 다 필요하더라고요. 어떤 프로젝트는 API 7이 필요하고, 어떤 애는 17이 필요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퍼블리시라면은 뭔가 쭉 진행은 했는데 라이브러리가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로그를 다 확인한 다음에
꼭 필요해야 되는 걸 갖다가 제가 이렇게 적어 놨고요. 그래서 여기 준비되어 계신다면은 이제 퍼블리시가 끝나면은 프로토콜, 에드모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집니다. 어디냐면은 프로토콜은 이렇게 코코스2D 플러긴 퍼블리시라고 하는 폴드에 이제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프로토콜에 안드로이드에 라이브러리 플러긴 프로토콜이 생겼나 보시고 그 다음에 애드모브는 플러긴 폴드에 애드모브 안에 안드로이드 안에 이렇게 파일 3개가 생겼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예, 자 플러긴 빌드가 끝났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코스 프로젝트에 마이게임에 그 다음에 코코스2D 플러긴 퍼블리시라고 하는 폴드 안에 자 프로토콜 먼저 보죠. 프로토콜에 안드로이드에 예, 여기 잘 생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긴스 폴더에 애드모브에 안드로이드에 이렇게 파일 3개도 잘 생성이 됐고요. 자 라이브러리 빌드는 잘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빌드를 갖다가 이제 바꿔주는 툴이 있습니다. 게임 디벨로퍼 가이드 툴이라는 거고 이름은 게임 데브 가이드.sh 파일입니다. 실행하는 방법은 아까 터미널에서 폴더 같으니까 그대로 실행하죠. 점 자, 좀 확대해서 점 슬래시 게임에 GA만 친 다음에 탭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동으로 그 폴더 안에는 게임 데브 가이드.sh가 나오고 엔터 누르면 실행이 됩니다. 여기 이게 이렇게 실행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분들은 어떤 경우냐면은 그 GNU AWK가 없어서 실행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냥 이게 편하게 이미 컴파일 돼서 실행까지 되는 이게 편하더라고요. 소스 받아서 빌드하는 것보다 그냥 여기 페이지에 있는 요 링크를 누르시면은 요 페이지로 갑니다. 여기서 요 DMG 파일을 받아서 그냥 설치를 하시면은 이렇게 요 화면이 잘 작동합니다. 자, 그래서 실행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넣어주는 곳이 있는데 여기다가 뭘 넣어주냐면은 프로젝트에 그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폴더를 넣어줍니다. 자, 이 폴더도 넣어주는 건 이렇게 코코스2D의 마이게임의 프로젝트 안드로이드를 넣어야 되는데 이 패스도 터미널에다 끌어넣으면 복사하기 좋습니다. 터미널 하나 띄운 다음에 프로젝트 안드로이드를 넣고 복사해주면 돼요. 여기 루트부터 여기까지 얘를 복사하기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 이렇게 하면은 자 이제 바꾸게 될 그 프로젝트 패스를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 자 여기서 쓰고 싶은 그 플러그인을 쓰는데 이번에는 애드몹만 쓰겠습니다. 애드몹 체크해 주시고 피니시 클로즈 해주면은 여기 프로젝트 안드로이드에 몇 가지 설정을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로 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 GitHub에 올려놨던 그 이게 패키지에서 여기 프로젝트 안드로이드 폴드 내용을 이제 복사를 해줍니다. 덮어쓰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까 풀어놓으셨던 에드모 코코스DX 3.4 마스터 이 폴드 안에 보면은 프로젝트 안드로이드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쪽을 갖다가 복사해 줍니다. 어디냐면은 마이게임의 프로젝트 안드로이드 안에다가 요 세 개 파일과 폴더 두 개를 복사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붙이기 그 다음에 대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 덮어쓰기를 해주시고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클립스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이클립스를 실행시키시고 이클립스에 그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 게 ADT, 안드로이드 개발용 그 플러긴으로 ADT하고 그 다음에 CDT라고 C를 컴파일할 수 있는 것까지 설치해 놓으시면 됩니다. 헬프에 인스톨 뉴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은 CDT, C컴파일하는 그 툴하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개발하는 툴을 갖다 여기서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설치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설정으로 이클립스 환경 설정에 C컴파일을 위한 C의 빌드의 environment 요거를 설정해 줘야 됩니다.
여기 홈페이지 있는 것처럼 environment 눌러서 이렇게 NDK 언더바 루트라는 이름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NDK에 패스를 넣어주면 됩니다. 저는 이미 넣어놨는데 뭐 에디트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여기다가 NDK 언더바 루트라고 대문자를 낮추시고 밸류에다가 SDK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CocosDX 라이브러리와 구글 플레이 서비스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겠습니다. 먼저 CocosDX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겠습니다. 패키지 익스플로러에서 오른쪽 단추 눌러서 임포트하신 다음에 안드로이드의 existing android code into workspace 골라주시고 브라우저에서 자 dev툴에 CocosDX 3.4에 코코스의 플랫폼에 안드로이드의 자바 이 패스는 여기 홈페이지 있는 것처럼 요 골라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바까지만 눌러서 열기 눌러주면은 라이브러리 CocosDX를 임포트합니다. 이게 카피는 하지 마시고요. 꺼놓고 이 상태로만 그냥 이렇게 임포트 해주십시오. 자, 그럼 워크스페이스에 CocosDX 들어갔고요. 두 번째 할 거는 구글 플레이 서비스를 임포트하겠습니다. 얘는 안드로이드 SDK 들어있습니다. 오른쪽 단추로 임포트. 자, 브라우즈, 데브툴의 안드로이드 SDK에 엑스트라의 구글 플레이 서비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 구글 플레이 서비스 라이브러리까지 눌러서 열기 그 다음에 피니시 이렇게 하면은 구글 플레이 서비스와 그 다음에 그 CocosDX 이제 라이브러리 두 가지가 임포트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Eclipse Build Automatically는 꺼놓는 게 저는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프로젝트에 이게 보통 켜져 있는데 그 내가 원할 때 빌드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원하지 않을 때 막 백그라운드 빌드해서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또 꺼주시고 하는 게 편합니다. 한 김에 얘들도 한 빌드 한번 해주죠. 꺼준 다음에는 빌드 프로젝트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여러분도 빌드 프로젝트 한번 해주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이게임 프로젝트를 임포트 하겠습니다. 콘솔로 체크해 놓으신 게 보긴 좋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자, 오른쪽 단추 눌러서 임포트. 코코스 프로젝트의 마이게임의 프로젝트 안드로이드를 골라주셔서 열기.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좀 걸려요. 뭐냐면은 이 밑에서 콘솔을 보시면은 그 CDT 빌드가 이루어집니다. 안에서 이렇게 그 CocosDX C++ 소스를 갖다가 쭉 컴파일 하는데 컴파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이진 않네요. 이 안에 보면은 쭉 빌드하는 게 보입니다. 지금 이게 죽은 게 아니라 그 안에서 C++ 빌드하느라고 지금 오래 걸리고요. CPU도 보면은 지금 풀로 컴파일 한다고 지금 계속 쭉 돌아가고 있습니다. 잠깐 기다리시면은 이제 빌드를 마치고 프로젝트를 이제 읽어오게 됩니다. 보시면은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드할 때 좀 시간이 걸리니까 자 지금 하려는 거는 여기 지금 1세대 넥서스 7인데 이쪽에다가 이제 똑같이 아까 C++ 소스 그대로 써서 여기서 광고를 보는 거 하겠습니다. 소스는 CocosDX의 소스는 이 클래스 안에 있는 거고요. 여기 있는 C++ 소스로 아이폰, iOS, 안드로이드 다 쓰는 겁니다. 코드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래서 멀티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C++ 소스만 이렇게 공통으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이제 빌드를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걸 준비하려고 제가 되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냥 어디 자료도 부족하고 막 빌드도 안 되고 너무너무 고생을 해가지고요. 여러분한테 이게 저 같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는 이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팁을 조금 더 알려드리죠. 이게 빌드하는 동안 한 가지 고생한 게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제가 간단한 텍스트 편집기로 쓰는 게 뭐, 이런 거, 요 제이슨 파일을 편집하기 위해서 그냥 텍스트 편집기 쓰는데, 한참 고생한 것 중에 하나가, 요 따옴표입니다. 한번 바꿔볼게요. 요 따옴표가 있는데, 뭐, 조금 고치고 하면은, 순간적으로 여기 이게 이렇게 변해요. 비슷해 보이는데 다른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걸 해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줬는데, 아, 요거를, 맥에 있는 이게 텍스트 편집기가 이 더블 코테이션을 지가 마음대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텍스트 편집기 쓰시면은 이제 더블 코테이션이 이렇게 바뀌지 않았나, 그걸 갖다가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필드를 열심히 하고 있네요. 요풀 빌드는 이 프로젝트를 한번 임포트 하면은 이제 다 있네요. 프로젝트 풀로 임포트 하면은 그때 한번 하고요. 그다음부터는 그 바뀐 것만 이제 인크리멘트하게 이렇게 바뀐 것만 컴파일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빌드가 끝났고요. 그러면은 나머지 설정하겠습니다. 자, 마이 게임에서 자, 프로퍼티를 바꿉니다. 여기서 MyGame 소울 호주단추 눌러서 프로퍼티스. 그 다음에 이 프로퍼티 안드로이드를 이 구글 플레이 설정하기 위해서는 좀 높은 버전 써야 됩니다. 기본으로 2.33 돼 있는데 이거를 뭐한 4. 얼마 정도로 높여놓죠. 4.2 정도 하고 더 높아도 되고요. 이렇다고 미니멈하고는 관계없는 거거든요. 타겟이기 때문에 타겟을 높은 걸로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X자 된 라이브러리를 빼고 두 가지 넣습니다. 자, 코코스 DX 넣고 구글 플레이 서비스 넣고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요거를 먼저 빌드를 해 보도록 하죠. 빌드. 자, 빌드에서 에러가 없었습니다. 에러가 없으면은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run as android application 여기입니다. 이클립스 쓰는 이유는 그 안드로이드에서 나오는 로그를 보기도 좋고요. 뭐좀몇 가지 설정들 하기도 편합니다. 지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이제 공식으로 나와서 쓰고 있는데 아직은 코크스튜디오에서 쓰기가 자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이클립스 써서 개발하셔도 문제가 없으니까 이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을 설치한다고 그러네요. 어? 에러가 있더니 뭔 에러가 있지? 요런 에러가 있으시면은 거기 자바 빌드 패스에 이렇게 구글 플레이 서비스를 먼저 하나 리무브를 해 주십시오. 리무브하고 그다음에 빌드 프로젝트 그다음에 다시 이런 런 에스 빌드 애플리케이션 앱이 설치가 됐고요. 그 iOS랑 똑같이 나옵니다. 자, 포지션을
탑으로 바꾸고 쇼 헤드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위에 부분에 이제 광고를 받으면은 이렇게 스마트 배너가 나옵니다. 스마트 배너는 이렇게 디바이스의 가로 폭에 아무리 크더라도 맞춰주는 기능이 있고요. 요거를 바꿔보도록 하죠. 자, 끄고. 뒤에. 보통 편집은 아이폰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엑스코드에서 얘가 속도가 빠르고 그러니까 여기서 편집하는 게 편하고요. 여기에 헬로 월드 씬 소스에 지금 기본으로 6이 돼 있는데 요거를 스마트 배너가 아니라 그냥 배너 하겠습니다. 이 사이즈는 어디 넣어놨냐면은 안드로이드 플러그인에 가시면은 ADS AdMob H가 있고요. 여기에 새로 변경한 그 사이즈가 있습니다. 옛날 플러그인에는 이게 사이즈가 요즘 거는 안 맞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번이 배너, 2, 3, 4, 5, 6, 6번이 스마트 배너로 지금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 지금 하려는 거는 그러면 사이즈를 스마트 배너가 아니면은 태블릿에서 어떻게 보이나 하는 겁니다. 이거를 저장하고 자, 이 클립스에서 그냥 다시 런 하면은 알아서 컴파일 해줍니다. 여기 보면은 자기가 헬로 월드 CP가 바뀐 줄 알아서 컴파일을 다시 해줍니다. CDT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면은 자, 그러면 위치를 탑으로 하고 쇼 헤드 눌러보면은 자, 일반 배너라면 이렇게 작게 나옵니다. 일반 폰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태블릿인 경우에는 스마트 배너 쓰지 않으면은 중간에 작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 배너를 쓰면은 이렇게 가로로 꽉 차건 아니면 이게 만약에 그 프로젝트를 옆으로 포트레이트로 하면은 여기 꽉 차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스마트 배너가 태블릿, 폰다 지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자, 이상으로 그 파트 1, 2, 3의 마지막 그 안드로이드에서 플러그인 X 상에서 코코스덱스에서 그 애드모브를 갖다가 지원하는 것 갖다가 살펴봤습니다. 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자신만의 스프라이트를 만든다든지 또 이렇게 다른 그 앱들의 그래픽 리소스 본다든지 여러 가지 그 코코스덱스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인 코코스 2D 마스터 블로그스팟.com은 이제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